work like stealth. 엄청 뜨거워, 시호야. 토마토 스프 같아. 분위기에 비해서 고급진 분위기 해놨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다. 이거 50원이면 대박이야. 가격 대비 해산물도 많이 넣어준다. 근데 이 집 괜찮은데, 그치 오빠? 쫄띠야. 네그로. 네그로 쫄띠야. 냄새 뚝뚝한 냄새. 고소한 냄새 나나봐. All the things you do for me, how you make
가위로. 가위로 잘라줘? 아니야, 시호가 이렇게 앙 먹어봐. 날씨가 많이 흐리지만 빵을 주문해놨기 때문에 추워요. 안 올 수가 없었던. 거의 다 왔어 이제. 와, 시호야 여기 젖소가 있어. 시호 옆에 소 있다. 안에 앉아 오빠 춥다. Well, I follow you around like a dog on a chain. Since I found your love, it's always been the same. I'm never out late, I do anything you ask. To swear that I've been on every airline, from Memphis to Seattle to be by your side. And I got nothing left now but a dollar and a dime. Can't buy peace of mind. And it's all that I am today. If I were a little. 자, 시호, 아. 어때? 달콤해? 아침부터 통닭 먹어. 아니, 근데 저 테이블도 치킨 먹던데?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데 기름 튀김 냄새 나. 오빠 진짜 개 코다. 돈가스 먹나 쟤네 나 그랬거든. 아침부터 치킨 먹어도 돼. 그냥 좋지. 아침부터 삼겹살도 굽는 사람이. 그럼 나도. 난 좀. 엄마 아니야. 좀. 그래? 맛있어? 먹어볼까? 엄마. 응. 야 진짜. 야옹. 아 같이 먹어요. 맛있다. 우유에다가 해서 그런가? 우유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어. 응, 우유가 많이 들어가서 부드럽다. 근데 추울 때 와도 여기 되게 산장같이 있어갖고 운치가 있다. 맑을 때는 맑을 때 나름대로 좋고 가까우면 좀 더 가까우면 더 자주 올 텐데. 엄마 코 초코 줄까? 시호가 어제부터 좀 감기 증상이 있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보험 가입이 다 돼가지고 보험 제휴가 돼 있는 소아과로 가려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잘 처리가 느리고 이래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아과를 이제 바꾸려고 리스트를 이렇게 보는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과가 있더라고요. 거기로 갔는데
프레디라는 소아과 의사인데 아마 교민분들이 많이 가는 데인가 봐요.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제가 뭐야 얘가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콧물, 가래, 뭐 기침 뭐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 이렇고 저렇고 애가 밥을 안 먹는다. 어제 한 끼도 안 먹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랬더니 뭐 이제 아 해보라고 애를 이렇게 진료를 보더니 애수족구 딱 이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 저도 모르게 수족구? 이러면서 그 프레디라는 의사가 영어도 잘한대요. 영어로도 이렇게 진료를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어쨌든 좀 에스파뇰로 병원에서 의사랑 이렇게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의사한테 가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놔요. 보험 적용이 안 될 때는 250개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좀 읽고 싶어가지고 레슨 가기 전에 지금 1시간 정도 일찍 나왔어요.